이 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 네, 계획 도시요? 그런 거 모르셨죠? 계획 도시. 계획 도시.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최초의 계획 도시 이 수원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수원이요? 이거 그거 위인전에 많이 나와요. 위인전? 네. 누군데요? 정조. 맞습니다. 와. 야. 바로 조선 22대 왕 정조. 네. 야. 아니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원래? 서울. 네. 한양. 네. 한양. 그죠? 아, 정조는 왜 이 수도 한양을 두고 수원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을까? 귀주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입니다. 아버지 나오소서! 아비를 살려주소서! 아버지! 빨리 나오소서!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들어간 그 순간 그때 정조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어린... 그렇죠. 엄청 어렸는데. 고작 10살. 아... 10살. 겨우 10살.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던 정조. 당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죠. 어린 나이에 되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좀 남았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정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예원 씨가 좀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당시? 왕은 슬픔으로 인한 손상이 너무나 지나쳐 시자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사실 당시 정조의 나이는 고작 10살이었고요. 정조에게는 이 사건이 인생 최대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아, 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어린 정조가 슬픔만큼이나 감당하기 힘든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야. 바로 죄책감. 아, 그렇죠.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 아유.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던 아버지는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해. 맞습니다. 10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조 이 슬픔과 죄책감은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세자가 죽은 뒤 정조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 자, 태어나면서부터 궁에서 살아왔던 정조가요 어머니와 함께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무슨 나가요? 예, 궁 밖으로. 왜요? 할아버지 영조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세자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죠. 자, 사도세자는요 폐위되어서 더 이상 세자가 아닌 겁니다. 자, 아버지가 세자가 아니면 아들 정조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 그냥 일반 그냥 일반 평민으로. 와, 와, 이런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막. 더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또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뭔가 역할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조선 왕실의 귀한 왕세 손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정조.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조는요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였을까요? 그러면 장례식의 상주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아들. 아들 정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에게 상주로 서지도 말고 상복을 입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아 여전히 정용조는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은요, 오, 그죠? 무섭다.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 나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정조는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 영조의 어명이 도착합니다. 세손을 동궁으로 칭하라. 영조가 사도세자를 다시 세자로 복권시키고 정조를 차기 후계자로 삼은 거죠. 아무래도 할아버지 영조에겐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정조만큼 후계자로 걸맞은 인물 없었던 겁니다. 아, 없었어. 없지. 우여곡절 끝에 차기 왕 후계자로 돌아온 정조. 아버지를 여의고 겨우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영조의 곁에서 차기 왕이 될 길을 걸어야 됐죠. 아이고야. 앞으로 내 너를 살펴보겠다.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뭐야? 내가 네 입으로 얘기를 했다. 자강한지 보겠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정조의 마음. 자칫하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내쳐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지켜보겠다고 하니 할아버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두 개의 생각이 오고 갔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할아버지 품에서 철저한 감시와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된 정조. 정조는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할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영조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후계자로서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던 정조. 자, 그런데요, 세간에서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이상한 말이 떠돌아 다닙니다. 자, 대체 어떤 말이 떠돌고 있을까요?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라 왕통을 이을 수 없다. 여기서 죄인은 누굴까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자, 그렇다면 그 죄인의 아들은 누구지요? 정조. 맞습니다.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유 기억하십니까?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사형을 내려버리면 사도세자는 영락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죄를 지은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의 아들. 죄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를 위해서라도 이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죽이기 위해 뒤주에 가뒀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영조가 분명히 그런 장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렇게 사도세자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조를 죄인의 아들이라고 쑥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조를 겨냥한 말을 내뱉었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왕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누가 할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큰일 날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영조의 곁에서 그 사도세자의 그 흉을 보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끝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신하들.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된다? 그들에겐 당연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하들이 조선조정 곳곳에서 지금 누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조.
정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조를 둘러싼 이 뒷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조가 12살이 됐을 때 정조의 삶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문제 한번 보시죠. 자, 할아버지 영조가 정조의 정통성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조의 앞날에 이 사도세자는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조는 이 정통성을 명분으로 정조의 호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뀐 정조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뀐 새아버지 역시 이미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영조의 또 다른 아들 효장세자.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영조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들로? 그렇죠. 자, 영조는요 어떻게든 이 정조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정조를 사도세자의 장례에서 상주로 세우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 역시 정조에게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한 큰 그림. 큰 그림이었구나. 자, 그리고 정조는요 할아버지 영조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지? 이 뒤에 만일 다시 이 일을 들춰내는 자가 있다면 이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역신인 것이다. 만약 정조에게 사도세자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뭐다? 임금에게 반역을 꾀하는 신하, 곧 역신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오르지 못하고 이 죽은 선조를 위해 그 선조를 왕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하냐면 추승이라 그래요. 추승. 영조는 정조에게 너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하지 말라고 못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세자를 언급할 때마다 지금 뭐가 흔들려요? 지금 정통성. 그렇죠. 정조의 정통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정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주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과연 정조는 끝까지 바로 이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어느덧 시간은 흘러 12살이었던 정조는 장성에서 23살이 됩니다. 오. 이 정조는 할아버지의 그 보호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차마 입밖에도 낼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내용을 보내면서까지 정조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했던 겁니다. 어떤 날에는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정조의 거처에서 입문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엿듣다가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글을 정조가 이렇게 써두면 몰래 책상을 뒤져가지고 그 글을 훔쳐보기까지 합니다. 와. 이 정적들의 사주를 받고 정조를 감시하는 이들이 정말 득실득실했던 겁니다. 와, 끌어내리려고. 이게 너무 그... 아니 대체 누가 왕이 될 인물인 정조를 이렇게 염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궁녀와 내시들이었습니다. 궁궐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궁녀와 내시가 정조의 적들에게 사주를 받고 정조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염탐과 협박에 시달리던 정조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내가 두렵고 겁이 나고 의심스럽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안쓰럽네요.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지만 조선 조정에서 정조의 정치적 입지는 불안했던 것이죠. 정조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서름과 수모를 꾹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75년 겨울 정적들의 그 감시 속에 숨죽여 살아있던 정조에게 전세를 뒤집을 완벽한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과연 어떤 기회였을까요? 기회요? 기회. 영조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영조가? 네. 영조가? 네. 정조에게? 네. 정식으로 대리청적을 맡기로 했던 것이죠. 대리청정? 네, 대리청정. 와, 좀 힘이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편지 누가 썼지?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죠? 네. 그런데 자, 이때 한신하가 조선 조정을 깜짝 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일까요?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영조가 지금 명을 내린 대리청정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돼 안 돼. 자, 그것도 차기 왕이 될 정조와 영조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 근데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시하는데? 영조는요, 이런 어떤 반응도 무시한 채 승정원의 인사와 군사에 대한 문제를 정조에게 결재 받으라 라고 지시를 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조는요, 정조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조가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조는 어떻게 보면 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한 지금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그치. 있는 거예요. 자, 영조는요,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결국은 제치고요, 승지, 그러니까 비서실이죠. 이 승지에게 대리청정 결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왕인 영조의 명을 받아 쓰는 승지의 앞을 막아섭니다. 영조는 왜 이런 오만불손한 신하의 태도를 강력하게 지금 벌하지 못할까요? 여기는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조가 신하들의 선을 넘는 이런 행동과 망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진짜요? 네. 이대로 정조의 대리청정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보다 못한 한 신하가 목숨을 걸고 영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영조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전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땅낱이 고합니다. 영조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는지 다시 한번 정조의 대리청정을 명령합니다. 정적들의 이 거센 반대를 누르고 시작된 정조의 대리청정. 자, 그런데 이 대리청정을 맡은 정조는요,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 별 거렴탕은 다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 도대체 뭘 지우는 거니? 사도세자 마마에 대한 기록을 지우는 거래요.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강에서 지금 이렇게 종이를 지금 이렇게 씻고 있죠. 책을 네. 좀 씻고 있죠. 자, 이 작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초. 아, 실록을 만든 이후에 초고가 되는 이 원문 기록을 지우는 작업을 세초라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록이 편찬되기도 전에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우는 세초 작업을 한다? 자, 이거는요, 곧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내용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1776년 2월, 이 대리청정을 맡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조가 뙤약볕 아래 바짝 몸을 엎드린 채 할아버지 영조에게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을 외치니 가엾이 여겨 굽어서 비시기 바랍니다. 승정원 일기의 아버지 기록이 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니 아버지의 죽음이 기록된 1762년 그 해의 기록 가운데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통째로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영조에게 초강수를 띄웁니다. 만약 나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대리청정과 후계자의 지위도 거둬달라고 합니다. 자, 정조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조를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정통성? 네,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속 그 기록을 보면서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조가 이 아버지의 기록을 지운 데에는요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정조는요,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게 된 건 일부 흉악한 신하들의 계략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조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슬픈 기록을 지운 세초. 이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 정조의 거취가 완전히 달라지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운명의 날. 무슨 일이었을까요? 드디어 정조가 왕이 되었다. 맞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영조가 83세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